안녕하세요.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단발로 그냥 쭉 기르셨던 모발인데요. 오늘 레이어 커트로 해가지고 레이어 단발 커트로 해서 시컬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열펌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열펌에 맞는 또 그 커트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자인 커트를 했어요. 레이어 단발 커트로 해서 한 다음에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그냥 모발이 보통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그 C라인에 C2에다가 C1 그 다음에 아쿠아프레튼 A 세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는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하면 되거든요. 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원터치로 그냥 전부 다 하겠습니다. 네, 원터치로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환원, 더블 환원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일단 13mm로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6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더블이에요. 더블로 왜 더블로 하시나요 하는데 더블로 하면 그만큼 뿌리가 더 많이 확실하게 많이 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C컬을 하기 위해서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매직기를 가지고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 더블로 뿌리 살린 데와 처음 들어간 요 리치 있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볼륨 매직과 동시에 C컬 펌이 되겠죠? 뿌리도 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네, 자 반짝반짝하다는 건 뭐예요? 온도, 습도, 또 뜸 이런 게 모든 게 다 잘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수분이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즘은 뿌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빼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 큰 극대화된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16mm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는 45도 각도예요. 그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주세요. 그 다음에 19mm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로 이렇게 하시고 네, 한 바퀴 정도 정도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번쩍 빼주시는 거예요.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 첫 뿌리 살린 릿지하고 여기 처음 들어가는 웨이브 들어가는 릿지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결도 정리가 되면서 예, 뿌리도 살고 볼륨 매직도 되고 또 C컬텀도 강하게 나오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다시 한번 이쪽은 그렇게 많은 제 생각에는 많은 볼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6mm로 한번 뿌리 살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리신 다음에 19mm로 네. 자, 우측 파트입니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빼주신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뿌리 살렸던 부분과 와인딩한 이 첫 번째 리치 있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더블이 아닌 그냥 16mm로 제가 한 단만 하겠습니다. 뿌리 살리기를.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정도. 네, 그러니까 약간 C컬이니까 한 바퀴 정도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속성으로 볼륨까지 결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도 잡아주고 C컬, 뿌리도 살리면서 네. 리치에서 요 리치 있죠? 요까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한 다음에 타월로만 살짝 이렇게 건조했어요. 어떠세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C컬도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